속보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늙는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뉴스룸에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방금 들으신 사연 속 주인공은 26살에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입니다. 또래에 비해 노화가 빨라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 사연을 보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다니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에서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는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딱히 지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피부 관리도 정말 소홀하지 않았고요. 근데 사무실에서 막내인데 제일 나이 들어 보이니까. 정말 그녀의 말처럼 남들과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도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인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출근 시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안진희 씨는 피부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면 이 씨의 직장 동료 김 씨는 바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 모두 오전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하였습니다. 단, 주인공 이 씨는 업무 중간중간에도 미스트를 뿌리거나 틈틈이 자외선 기능의 쿠션을 덧바르며 확실히 피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출 전, 두 사람 모두 가방 속 자외선 차단대를 꺼내 덧발랐습니다. 본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일광 손상 방지, 그리고 광노화와 피부 속 손상 방지의 이중 차단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자외선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바로 UVA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주로 높은 SPF, 즉 UVB만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일광 손상 방지는 되지만 내 피부 속 광노화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크스팟이나 광노화와 같은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SPF뿐만 아니라 높은 UVA 지수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이오더마의 포토덤 아쿠아 플루이드는 무려 24라는 높은 지수로 뛰어난 UVA 차단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처럼 UVB는 물론 UVA까지 확인해야 진짜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SPF의 높은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UVA 지수까지 확인해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높은 UVA 지수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로 올 여름 피부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룸 김민지였습니다.